선방은 저희가 기대하면 안 되는 게 힙합이에요. 네. 네, 계속 아, 그래요? 지코 노래 예약해서. 아, 지금 뭐 프라이머리. 예, 뭐 지금 그쪽이 선방은 거의 뭐 힙합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한 번만 포기하고. 예, 예, 예. 우리 저기 근데 이제는 이석훈 씨요. 아니,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풀어줄 거예요, 안 풀어줄 거예요? 지금 아직은 안 돼요. 금주곡을. 아직은 안 돼요. 네. 아, 제가 네. 이게 약간 후회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근데요? 정말 많이 후회돼요. 정말. 한 번, 진짜... 한번 봐주세요. 아, 우리가 제일. 이 얘기가 나올지 몰라. 한 번만 봐주세요. 와, 나 이 얘기 할 줄 몰랐어요. 그게 있네요. 참, 우리에게 찬스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 이승훈 씨 쓰시겠어요? 예, 써야죠. 그러면 쓰고 싶습니다. 기회는 딱 한 번이고요. 자, 석훈 씨가 하나 둘 셋 하면 찬스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재밌다. 찬스가 잠깐만, 찬스에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강제 예약은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아, 아니요. 나는 이렇게 된 바에야 강제 예약 한 번. 아니, 아유, 그만해주세요. 오늘은 강제 예약이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이니까. 다섯 번이 들어요. 인터폰. 인터폰. 인터폰이 제일 그래도 깔끔하죠. 이석훈 씨나 SG 워너비의 노래 부르시면 서비스 10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멘트는 저거예요. 하나만 풀어줍시다. 야, 안 돼요. 타임리스하고 살다가 그게 안 돼요. 선생님, 한 곡만. 한 곡. 이게 이석훈 이게 씨가 얘기한 거예요. 이석훈 씨가. 이게 왜 금지곡이에요? 지금 시대곡이 시대인데. 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민주주의. 아니, 자기 입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남자가 한 입으로 몇 마디를 하는 자, 여러분. 두 마디 정도 할 수 있겠다. 두 마디만 할게요. 두 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그 찬스가 나오면 두 곡 중에 한 곡을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아니야, 살당은 안 돼. 아, 우리가 안 돼요. 우리랑 경쟁인데. 하나만. 우리 협상 결렬하게 시키겠습니다. 아, 자, 거예요? 찬스 일단 써보세요. 자, 하나. 과연 어떤 찬스가 나올지. 하나, 둘, 셋! 갑니다. 어떡해? 야, 이게 낫다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걸로 가야 돼. 폭탄 예약은 바로 노래를 부르실 때 강제 예약으로 한 곡을 넣어드리고요. 그렇죠. 취소를 한다. 우와. 그러면 한 곡 바로 더 넣어드리고요. 그렇죠. 취소를 한다. 한 계속해서 곡. 계속해서 다섯 번. 아, 리 씨랑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네. 아, 좋은데요. 좋아요? 네. 아, 저는 솔직히 매일 대봐요. 이승훈 씨, 예.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지금 방 분위기를 예. 들려드릴게요. 1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이거 괜찮지 않아요? 자, 2번 방 저기 보니까 이러다 딱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이게 딱 한 번 쓸 수 있는 찬스니까 우리가 좀 신중합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3번만 봅니다. 어? 3번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내 노래에서 멈췄다. 어디? 어디? 없어, 없어. 아해! 뭐 했는데? 어디서? 뭐 했는데? 잠깐 이석훈 왔었는데? 자, 내려주세요. 이석훈 왔다! 야, 야, 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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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석훈 왔다! 야, 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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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석훈, 어떻게? 야, 야! 오! 왔습니다. 아, 오, 다행이다. 와, 그냥 갈 수 있겠는데. 와, 이석훈 정말. 2번 찬스 가시죠. 자, 그래, 2번, 그래. 2번에서 이석훈이 한참 못 먹는 거. 아, 이게 오랫동안 2번에서 하는 게 어딨어? 2번 찬스. 그림에 사랑한 10가지 이유 넣을게요, 강제로. 자, 두 분이 함께 외쳐주세요. 자, 저희는 하나, 넷은 2번 방에 넣겠습니다. 예. 잘 봐주세요. 왜냐면 이석훈 씨 걸 고를까 하다가 지금 넘어갈까. 이석훈, 나 좀 나왔어요. 자, 이석훈. 들어갑니다. 강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 나. 어? 몰라. 저, 나 이 노래 몰라가 나왔거든요. 이 노래 몰라. 자, 이 노래를 한 번 해서 목을 푸십니다. 아, 부르세요. 그렇죠. 부르세요. 못 부르면 실패입니다. 아,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못 부르면 실패죠. 부르시잖아요. 이건 부르잖아요. 노래를 모르면 실패죠. 부르잖아요. 멜로디 맞아요? 멜로디 맞아요? 마음 가는 대로 부르면 되죠. 당연하죠. 오케이, 오케이. 부르고 있어. 부르고 자, 있어, 부르고 있어. 부르고 있어. 자, 좀 부르고 계셔. 가자, 가자. 자. 아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고 있어. 자, 가자, 가자. 됐어. 자, 가시면 돼요. 부르고 있어, 부르고 가시면 됩니다. 한 줄 불렀어요. 자, 불렀습니다. 이석훈 불렀어요. 이건 완전히. 아. 아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와. 야, 린이 남았습니다. 린이 남아요, 초반에. 야, 정말. 맵. 석훈아, 빨리 와. 올라가야 돼.
아니 저 아가씨들은 되게 착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부르세요. 어, 근데 이석훈 씨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같아요. 알바생인 줄 알아봐요. 알바생이지. 아, 예, 예, 예. 같이 부르시면 돼요. 아까 이석훈 씨가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제일 걱정한 게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였는데. 내가 슬플 때 오심을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예, 되게 어색하게 다들 앉아 계시네요. 지금 되게 어색했어요. 어색하죠? 동작이 너무 너무 힘들었어. 진짜 어색해. 내가 막 오글거려. 어색하죠? 행복하다. 행복하다. 김용만 씨는 제가 아는데 저 노래 모르고 앉아 계신 거예요. 몰라. 저 노래 모른다 해도 전 재산을 예, 예. 몰라. 예. 몰라. 몰라. 근데 제일 신났네. 김용만 씨는 왜 신났겠어요? 나가세요. 예, 그렇죠. 그대라서 난 정말 행복합니다. 예! 자, 아, 참 좋네요. 그, 처음에는 사실. 오빠, 그래도 이건 던져줘야죠. 아, 뭐. 너무 목 놓고 계셔. 던져야지, 이건 던져야지. 자, 축하드립니다. 예! 이거세요, 이거세요. 일단 저 자세 좀 부탁드릴까요? 대림대학교 다니는 3학년 노준희라고 합니다. 준희 씨, 얘 또 성함 예 소개를 좀. 저도 대림대학교 서주연이라고. 아 주연 씨, 준희 씨와 주연 씨. 일단 아까 노래방 들어갔을 때 저게 사실 여기 강제 예약을 한 거거든요. 네. 아, 보통들 취소를 하는데 취소를 안 하셨어요? 제가 가수라고 불러보고 있대요. 아 본인이 가수라서 내가 불러보겠다. 그리고 좀 이석훈 씨 들어갔을 때. 약간 좀 당황해 하셨죠? 누군 줄 알았어요? 누군지 혹시 예, 처음에? 직원인 줄. 사과하고 계신다. 아, 저기. 아, 노래 잘못 들어갔다고. 아, 그런데. 네. 아, 기계 오류 나서? 네, 근데 그냥 앉아서 갑자기 이석훈 씨가 네.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무슨 생각 하셨는지 그때? 잘생겼다. 예?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 그 와중에 또. 아니, 아까 저희가 이석훈 씨가 그 찬스를 두 분이 계신 쪽에 쓴 게 이석훈 씨 노래 한참 동안 머물러 계셨더라고 예약하는데 예약하는데 거기 서 있었어요 그때 네. 아, 아무도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 잠깐 아 우연히도 이석훈 씨 쪽에 서로 확인한 건데 아 서로 확인해봤는데 서로 모른대요 근데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취소를 했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앞으로 네 번을 더 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라라라도 한번 넣고 그러면 아마 불렀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아는 노래면 불렀을 것 같아요. 아, 착해. 아, S 연어빈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가슴 뛰도록. 살다. 아, 저희가 지금 뭐 매트 되진 않았지만 역대로 방에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제일 이상했어요. 정말로 저희 순간적으로. 간주 부분 있잖아요. 그때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네, 네. 저도 알면 따라 부르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축구를 따지면 골을 우겨 넣은 거예요. 몸을 해서. 석훈 씨 딱 들어갔을 때 어떠셨어요? 아니, 그냥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럴 거면 왜 취소 안 했지? 역대 가장 인터뷰 하면서도 서로 지금 서로를 못 봐요 지금 예 아니 근데 재밌는 거 이것 또한 추억이니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예. 자, 두 분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예 정말 잘 보냈어요.